빠른 걸음보다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걸으면서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나무 새싹도 한번 보면서 연초록과 진초록으로 이렇게 물든 이 모습을 보니까 왠지 마음이 푸근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부는 이 봄날에 정말 꽃바람 여행 같지 않습니까? 여기는 유난히도 왕과들 나무가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 물결에 탈뚱말뚱하는 그 모습도 바람이 불면서 이리 살랑 불고 저리 살랑 불고 너무 예뻐요. 오직이야 김사카 선생님이 여기에 많이 걸어 다녔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팔축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생기는 대로 먹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런 대로 붙여주고.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생기는 대로 먹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대로 붙여주고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하고 시장 매매는 시세대로 하며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안 되나니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지내가세.